그렇게 그렇진 않고요. 저희 우리가 이제 외국어라는 거는 다양한 어떤 그런 어떤 발음이나 느낌, 인토네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영어 같은 경우에 Hello, this is the Captain John, and how are you doing, Mr. Kim? I'm publishing my book and 태평영술 and thank you for purchasing our books. 이렇게 영어 어떤 느낌이 있죠. 그럼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こんにちは, 김우상, 僕, ジャンと申します。連鎖教育出版社の代表を務めております。こちらの本を買っていただいて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日本の느낌이죠。독일같은경우에、Ich heiße John, ich komme aus Südkorea, ich kann nicht Deutsch sprechen. 예, 독일은 잘 못합니다. 인사말 조금밖에 못하고요. 예, 중국어도 있죠. 니하오, 我的名字 장주하오, 我是韩国人, 我不会中文. 예, 지금 중국어로, 저는 장수호고 한국 사람인데, 예, 중국어를 잘 못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또 아랍어는 또 아랍어 느낌이 있겠죠. 아살람 알레이쿰. 예. 맞습니다. 예. 아, 그거를 잡기 위해서 이게 나온 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읽어보시면은 공부법이 한 절반 정도 할애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절반은 주로 이제 발음하고 인토네이션, 요런 부분들이 있는데, 역시 책만 보시면 안 되고, 챕터 있죠, 챕터. 그러니까 챕터별로 있는데, 태평영술, 챕터 16이다 하면 태평술 챕터 16 유튜브에 치면 강의 그대로 뜹니다. 편을 편리하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아유, 이제 별 말씀을요. 예. 예, 한번 공부해 보시고, 이게 뭐 동영상 보고 이제 이 독학만 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강의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원거리 화상 강의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이제 호주, 필리핀, 그 다음에 일본, 그 어학연수 현지 이제 언어 실습 교육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기회 되시면은 저 한번 현지에서 나가서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전 세계 공용이다 보니까 일본, 필리핀, 호주 어디를 가도 영어 쓰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시면 저희가 직접 프로그램 마련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 모시겠습니다. 예, 한번 그 읽어보시고요. 저 이메일도 보내주시고 또 추가적인 문의 사항 있으면은 전화도 좋고 이메일도 좋고 언제든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입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예, have a good day. See you again.